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뜨거운 하열마 들어가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불을 지피지 않을 때는 이 고래 속에는 냉습의 영역이고 냉습이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불을 지피지 않을 때는 이 고래 속에 있는 그 냉기와 습기가 이 피탈이진 아궁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냉기와 습기는 무겁기 때문에 이 계자리에 파놓은 이 부분으로도 물론 가라앉지만은 그 공간으로서는 고래 속에 많은 양의 냉기와 습기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불을 지피지 않을 때는 고래 속의 냉습이 이 아궁 쪽으로 이렇게 무거운 것은 밑으로 가라앉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무음구들연구소에서는 팔음기법의 여섯 번째, 꺾어질 좌자, 잠길 침자, 냉기 습기는 꺾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자리에 가라앉는 냉습을 그 밑에 관을 설치해가지고 아예 그 알로 빼버리는 그런 구조로서 구조를 놓으면 윗목의 압력이 적어져서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자침관을 매설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불을 지필 때는 이 불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면서 냉습을 윗목으로 밉니다. 무거운 냉습을 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서 윗목은 방이 따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랫목에 열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불을 많이 떼게 되면은 아랫목이 시커멓게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냉습을 밀때 무거운 냉습은 이 높은 굴뚝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궁의 힘이 윗입술에서 높이 미는 그 힘이 강하면은 굴뚝으로 냉습과 온기와 연기가 함께 배출해서 방이 따숩지만은 만약에 그 아궁에서 오르는 그 힘이 굴뚝 그 높은 데로 그 무거운 냉습을 밀어 올리는 힘이 적다면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 무음구들연구소에서 자침관을 이렇게 매설하게 되면은 아궁의 힘이 좀 적다더라도 굴뚝 높은 데까지는 안 밀어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아궁에서 고래 속으로 냉습을 밀게 되면은 조금만 밀어주면은 무거운 냉습은 계자리로 해서 더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냉습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쉽게 적은 하목이라도 고래 깊숙이 압력이 적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고 또 습기가 분포가 적기 때문에 그 감질 발생도 적고 해서 방이 고루 또 윗목까지 넓게 뜨시는 그런 구조로 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고래 속에 냉습을 어떻게 배출하는 것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